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보시면 개발의 위험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개발의 위험도 원래 잘안 나오다가 한 3년 전서부터는 개발의 위험을 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발의 위험을 보게 되면요. 아, 이게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법적인 위험은요,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형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역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죠. 이런 걸로도 이제 진행이 될수 있어요. 여기 밑에 가면은 그 아파트 단지 있는데, 그럼 플랜카드 붙였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게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게 만약에 심각한 수준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낼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업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사업장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하면은 사업이 또 진행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허가의 문제 있죠. 예, 원래 건축 인허가가 만약에 추진했는데 이게 반려될 수도 있어요. 설계도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 다음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규모가 큰것 같으면 설계도 하나 수정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미 돈을 차입을 해서 이주비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융자받은 금액이 있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면은 금융비용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자의 부담을 안고 출발했는데 사업이 늘어지면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담이 커지고 수익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위험에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 있죠. 이게 하나의 대안은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우리가 확보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 위험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시장 위험은 거기 나온 것처럼요. 예,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매도 또는 임대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위험인데, 시장 어떤 이런 리스크라는 거는 예기치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델하우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보러 와야 말이죠. 분양 자체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금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라든가 뭐가 임대가 저조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장 위험이고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그 하단에 가게 되면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개발 사업 초기고요. 이게 100% 완공이 됐을 때 얘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가치는 이렇게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거 하는 거예요. 선분양을 유도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수분양자라든가 또는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유는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위험을 다 수분양자들이 분양하니까. 근데 나중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개발업자가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은 비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선분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또 해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412페이지 뒤쪽에 가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비용 위험이에요. 아, 비용 위험이라는 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다. 우리가 뭐 공기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상치 못한 뭐가 발생해서요. 인플레 있죠.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비용 위험이에요. 그죠?
이번에 저기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 그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부품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있죠. 일을 안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급여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마트 뭐 이런 데서 보면 사재기 이래가지고 뭐 구하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역대 사재기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나라죠. 예전에 저기 70년대 유류파동이 있었어요. 그때 저기 그 중동 쪽에서 뭐 중동 전쟁 뭐 이런 게 있었고 갑자기 유가가 확뛴 거예요. 그때 사재기가 한번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Y2K라고 그래서 2000년 들어올 때 있죠. 1999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컴퓨터가 2000이라는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사재기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때 샀던 거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일부 지역 가면은 통통 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재기 한 다음에 이게 불과 몇 개월 안에 이게 해제가,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는 거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참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숨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야, 니네는 왜 그거 안 사니? 그때 아직 남아 있어? 뭐 남아 있는 게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일단 나만 일단 살고 봐야겠다 뭐 이런 게 강한데 아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살아요. 그거 어떻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자, 어쨌든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자 그럴 때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걸 체결할 수도 있어요. 예,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은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요, 시공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짓는데 총 공사비를 50억으로 하자.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얘가 책임지고 완공을 해줘야 돼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건다 누가? 얘가 다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덜수 있을지 몰라도 얘도 문제점은 많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은 얘들은 그거를 누구에게 전가하겠어요? 수문양자에게.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자재를 좋은 걸못 써서 부실 시공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쓰긴 써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몇년 전에 그 부산에서 초고층이 있어요. 그 주상복과 그 분양할 때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특혜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자체가.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위험에 대한 것도 출제를 했지만 옆 페이지에 가시면 413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사업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 요인이라고 해놨죠. 이게 각각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주고, 긍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부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출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 중에 보면은 4번에 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있죠. 거기 보면 기부 체납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많으면 예, 사업성에 영향을 줘요.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저 옵션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공공시설 있죠. 예, 이거를 지어서 시에다 기부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 민간 그 어떤 그 개발 어떤 특례에 관한 뭐또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왜 공원용지 아시죠? 예, 공원용지 문제로 해가지고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공원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요게 이제 개인 소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매수하기가 어떻게 돼요?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개발업자가 여기를 인수하는 거예요, 전에. 인수하고 이 중에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만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게끔. 근데 이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전체 부지에서 30%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30%를 활용해서 과연 이거를 덮을 만큼에 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아, 그건 또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은 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항목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은 뭐 굳이 뭐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일단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냐면 시장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이라는 건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예, 주어진 이제 개발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지에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그죠? 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에 적합한 부지 있죠. 예, 어디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투자할 자본을 찾는 이 투자자 있죠. 투자자에게 어떤 이제 대안, 사업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요.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 사업이 있죠. 이건 사후 관리 차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 건물 하나 지었잖아요. 근데 걔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공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개를 갖다 뭐 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업종을 바꿔버리는 경우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식으로 바꿔가지고 오피스르지 않고 그래서 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요. 시장 분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분석을 보시게 되면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있죠. 일단 얘부터 시작하는 건요. 지역 이 경제 분석을 통해서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고 해놨죠. 그죠? 지역 분석에서. 요거를 왜 해주냐면요. 요거 할 때 이 분석을 같이 해줘요.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요. 무슨 산업하고요? 기반 산업하고 비기반 산업이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자, 기반 산업이라는 건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거를 기반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 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울산에 가게 되면요. 동구하고 서구가 있는데 한쪽은 중공업, 한쪽은 자동차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얘가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늘어나겠어요. 고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고용이 늘어나면 이쪽으로 외부로부터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없어요. 식당도 필요할 거고 뭐 여기서 이발소 아니면은 뭐 목욕탕 몇 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늘어나면 비기반 산업의 고용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거나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무슨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분석을 하냐면요. 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상품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특정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원룸이면 원룸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를 따져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관계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알 수 있죠. 가구가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0대 젊은 사람만 유입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20대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주거 공간에 대한 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계층만을 보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를 여러 개 확보해가지고 그런 애를 여러 채 짓게 되면은 임대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분양이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부동산이 있죠. 예, 얘가 시장에 공급됐을 때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때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때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얘도 시험 지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흡수율 분석도.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근데 이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이걸 쓰는 거예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그죠? 예전에 이제 수도권에 가게 되면요. 이게 고향이라는 게 이제 일산 지역이죠. 예, 비슷한 시기에 여기도 주상복합이 있죠. 여기도 주상복합이 공급이 됐어요.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분양률이 한 90% 이상이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분양률이 한 60% 선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추후에 추가적인 공급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잘 돼 있는 분양이 잘 돼 있는 여기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우선적으로 예,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과거 자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60%라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개의 업체가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50% 분양이 됐고 얘가 65% 분양이 됐고 얘가 40% 분양이 돼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근데 이 중에 90% 이상 분양이 된 업체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묻히는 거예요. 예, 얘의 강점은 묻히고 그냥 평균적인 거고 따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형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됐는데 얘네가 분양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중대형이 또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이 됐는데 이게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두텁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0% 이상 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살 사람 다 산 거예요. 근데 비싼 계층이 또 들어오니까 분양이 저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기존에 분양이 됐던 애들도 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 분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있죠. 예, 또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지, 얘가 시장에서 제대로 매매나 분양이 잘 임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얘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넘겨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하고요, 투자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경제성 분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 분석이고요. 얘가 후행 분석인 거예요. 그럼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요. 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뭐가? 예, 이 수익률로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그거를 따져보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아까 우리가 PF 같은 이제 사업 금융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하면 투자자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네,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원래 이 분석하는 것만 이게 책 한 권이에요. 두꺼운 거.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양이. 그 안에 뭐 금융 조달 이거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죠. 그냥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A라는 사업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고요. 여러 개의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개발업자가 무조건 여기다가 예를 짓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피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예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이 조사가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넣는 걸 가정해서 조사를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얘를 집어넣는 걸 생각해서 이 조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뭐가 되는 애?
최유효 유형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예, 그래서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시험에서 주로 활용을 한 건 얘예요. 시장성 분석. 얘만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예,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반 분석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기반 산업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은 이제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요건 과정 끝나면 계산할 때 그때 해 보셔도 되니까. 예. 얘네는 가끔씩 나와요. 작년에도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설 가게 되면 이제 뭐 계산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다루게 돼요. 예, 또 별도의 강좌 뭐 이렇게 해서도 이제 풀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난 계산적인 부분보다는 용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용어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 신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재개발에 보시게 되면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개량재개발, 철거재개발이라고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철거재개발이라는 게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에요. 말 그대로 기존 시설을 다 밀어버리고 예,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거기 보시면은 재개발에 대해서 보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복, 그 다음에 개량, 그 다음에 철거 이렇게 돼 있죠. 예, 얘가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고요. 얘가 적극적인 재개발이고 얘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얘가 가장 소극적인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보전 재개발하고 수복 재개발 있죠. 예, 이거 한번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애는 노후라든가 불량화 있죠. 이게 발생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왜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나왔잖아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첨성대 이런 데 있죠. 천년 된 이런 유물 같은데. 근데 천년 전에도 경주에는 지진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첨성대 설계가 내진 설계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별다른 피해는 없는데 혹시 여진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버텼는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하면은 얘가 붕괴라든가 균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강장치를 설치해 놓은 거죠. 미래니까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수복 재개발 있죠? 여러분들이 원상회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불량화가 여기는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어떻게 돼요? 돌려놓는 거를 우리가 수복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여기는 원상 회복을 해준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까지도 첨가해 주는 것을 개량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해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원상 회복도 해주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시설이 있죠. 이거를 설치해 주는 게 그게 개량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 사업상의 구별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서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재개발 사업 있죠. 예, 얘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 보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이게 예전에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예전에 그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출을 했을 때는 이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물어보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작년 시험은 재개발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재개발 사업하고 옆에 지금 재건축 사업 있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해놨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발열이라고. 재개발 사업은
경비 기반 산업이 열악하다는 거. 열악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왜냐하면 둘 다 재로 시작되니까 용어상에서 착각이 있을까 봐.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걸로. 요즘 같을 때 딱 맞는 얘기죠. 발열.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닐 때 기침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괜히 기침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금방에 주변에 금방 사람이 사라지죠. 옆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라고 있어요. 예,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이 공적인 주체가 돼서 이제 공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요. 뒤로 넘어가시면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민간개발 방식에서. 또 얘네가 한동안 시험에 또 꾸준히 나왔던 거예요. 최근까지도. 자, 민간 개발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개발이 있냐면 자체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자체 개발 사업을요. 다른 말로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가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땅에다가 자기가 기획에서부터 설계해서 건축물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추진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크죠. 분양이 안 되면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다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그 동네가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가 돼서 걸려있는 건물들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주변에 말만 듣고 누구의 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멀쩡한 땅에다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돈은 나중에 분양해서 주면 된다니까. 어? 그럼 일단 초기 자금은 아, 땅이 있으니까 담보로 대출받았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양, 초기서부터 분양이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경기 안 좋고 그러면은 생각만큼 분양이 안 되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시공사라든가 뭐 이제 계약안 체결됐으니까 이런 게 올라갈 거고.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뭐 이제 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대출 받아갖고 이제 대금 지급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완성까지는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냥 멀쩡한 땅이 날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죠?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은요, 거의 뭐 10년 넘게 예, 유치권 행사가 돼서 그냥 건물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 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볼륨이 더 커요. 그런데 그 지역의 수요로 봤을 때는 그걸 누가 인수하더라도 분양이 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평균적인 층수가 한 뭐 3층 뭐 이 정도 규모에서 갑자기 뭐 십몇 층짜리가 올라가 있으면 그런 누가 봐도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또 로타리 쪽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사업 투자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 왜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이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의 건물 하나 올리면은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그게 그거 가서 쫓아가서 그거 보고 그죠. 예, 그런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주공동사업이죠. 그러니까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건 지주하고 누가 개발업자 있죠. 예, 얘네가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공사를 추진하는 거죠. 근데 지주 공동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 조건이 거기에 보면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죠. 예, 이 방식으로 예, 체약을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공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개발업자가 예, 집행한 이 공사비를 갖다가 이걸로 주는 거죠. 물건으로. 그죠? 우리 왜 동네에서도요, 왜 연립이라든 연립주택이라는 걸 짓잖아요. 그럼 연립주택에다가 이 전기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럼 전기시설 설치해준 사람에게 현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201호는 네 거야. 네가 분양해서 가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은요, 처음에 전세가 잘 안 나와요.
다 매매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팔아가지고 깔끔하게 대금 회수해서 나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전세라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항상 나와 있는 거죠. 매물로. 그렇죠? 팔아가지고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무슨 변제이다? 대물 변제요. 또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도 얘기를 해요. 등가 교환 방식의 사고는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요. 여기다가 개발업자가 건물을 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를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대1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세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현금으로 보존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요거는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양을 통해서 지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어요. 예, 지역에 가게 되면요. 조합이 있죠. 조합이 결성이 돼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경우죠. 예, 모집을 해서 이게 이제 개발해서 분양만 잘 되면은 네가 원하는 이 동에 원하는 층을 갖다가 분양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되게 복잡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뭐 재개발 등에 무슨 조합 생기고 조합장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거 이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왜 뭐 걸린 거 아니에요. 조합원 저기 그 자녀에게인가 뭐 봉투 현금으로 주다가 걸려가지고 받아갖고 돌려주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명품 백이 도는 건 기본이래요. 조합원들에게. 왜냐하면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한 그 사업권 하나 따내면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얘네가 사이드로 집행한 비용이 다 어디다 반영이 되겠어요. 일방 분양분의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쉽진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나오는 게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사업 위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도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고요.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라고 해놨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체하는 방법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지었어요. 짓기는 지었는데 이 사람이 분양이나 이런 노하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 있죠. 얘들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분양이나 임대하면은 건당 수수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분양할 때는요 썰렁해요. 건물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작게 해갖고 분양 임대 문의 전화번호 있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분양 대행사가 붙게 되면 틀려지죠. 플랜카드도 커지고 옆에 분양 사무실 붙고 갑자기 사람들이 동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분양을 촉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예,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주로 틀리게 주는 게 그거예요. 예. 근데 얘하고 가장 많이 그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여기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신탁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누구냐면 위탁자. 얘네가 수탁자예요. 그래서 얘네 간에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이 있죠. 자금은 얘네가 조달하는 거예요. 얘네가 조달해서 여기다가 지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분양 임대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죠. 그럼 얘네 들어간 비용이 있죠. 수수료 공제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익자하고 위탁자 같을 수도 있고요. 위탁자가 제3자를 지정해서 걔한테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가 이전되는 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얘예요. 근데 시험에다 뭐라고 주냐면 사업 위탁 방식하고 얘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계약 기간 중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답이 이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신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개발 회사들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개발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사업비가 너무 크면 혼자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뭐를 건설사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 사업 주체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있죠.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내게 되면은 그거는 일단은 대금 지급은 확실하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럼 그 싸움도 치열한 거예요.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뭔가 좀 결정을,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 통일이 잘안 되죠. 각자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한 방식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걔네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민간 개발 방식 있죠. 예. 그리고 여긴 얘는 이제 민자 유치하는 이제 사업이라는 건데.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배우셨죠? 예. 그게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기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데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 보게 되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아니면은 공항이라는 게 빨리 지어져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B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빌드예요. 그럼 요거는 민간 사업자가 예, 자기가 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준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용을 대서. 그러고 난 다음에 T라는 게 뭐냐면요. 트랜스퍼예요. 그러면 자기가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예, 소유권을 갖다가 정부 등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퍼레이트예요. 그러면은 이전해줬죠. 이전에 대한 대가로 민간이 이 시설 관리 운영권 있죠. 예, 이거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한 30년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주로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약칭으로는 SOC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애들이 시설이 꼭 필요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걸 시설을 먼저 짓는 거예요.
짓고 요 도로나 다리나 공항이나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용자에게 이거를 징수하는 거예요. 예, 사용료를.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천국제공항 가는 이제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 방식으로. BTO 방식으로. 그래서 약어로 BTO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도로나 이런 데들은 사용료가 비싸요. 그래서 걔네는 무료로 통행하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몇년 전에 지금 그 대통령 말고 그전 대통령이 8.15 때왜 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얘들은 안된 거죠. 그래가지고 톨게이트에서 시비 붙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그죠? 요게 BTO 방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TL이라는 게 있어요. L은 여기 이게 리스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민간이 시설을 뭐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전을 하고요. 그 시설에 따른 민간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 있죠? 이거는 민간이 가져요. 그러면은 공적인 주체 있죠? 얘네가 요 시설 있죠? 요 시설에 따른 뭐를 체결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운영권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요. 학교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도서관 있죠? 여기는 시설 사용자에게요. 이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뭐를? 상인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요 시설 있죠? 예, 이 시설에 대한 권리를 현재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갖고 있잖아요. 운영권을.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정부 등이 요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뭐를 지급하기로? 임대료를. 그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한 3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시설에서 이제 임대료를 가지고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비교한다 그러면 얘는 수익성이, 수익률이 계산이 돼요. 임대료가 정해졌으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청산을 해야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수익이, 회수도 빨라질 수 있고 수익도 높아질 수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 보증해 준 거예요.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수익이 8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메꿔주는 걸로. 예, 정부가 메꿔주는 걸로.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몇몇 사업들이 보면은 항상 수익성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무슨 분석했겠어요? 경제성 분석 다 했다고요. 근데 경제성 분석을 두 단계로 거쳐서 한다고요. 민간에서도 한번 하고 공공 부분에서도 한번 한다고요. 근데 거기를 다 통과해요. 예, 거기를 통과하고 사업이 추진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적자인 거예요. 이게 뭔가가 어디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대로 평가를 안 했다거나, 그렇죠?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또 실패작이에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인천공항 가는 사람이 항상 김포 거쳐서 지하철도부터 들어가겠냐고요. 리무진 버스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웅 나와서 차로 실어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혜층이 잘못돼갖고 매년 2,000억씩 적자인가 뭐 이랬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계속 국토부에서 메꿔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사업비를 회수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들린 소문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서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 두 가지예요. BTO하고 뭐 BTL. 그런데 근래 들어서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얘가 들어와요. BOT라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있죠.
예, 터키에 가서 이 다리 있죠? 다리 건설해 주기도 하고요.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정정이 좀 불안해요. 정정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정권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유권을 그 나라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안줄거 아니에요. 그 사용료를 갖다가. 너는 나중에 이거 사용료 네가 받도록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하고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우리나라 건설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를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요거는 지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구별이 돼요. 구별이.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한번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연습 문제 드릴 때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다 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문제가 얘네 둘을 중심으로 냈는데 근래는 얘도 나오는 거예요. 지문으로. 그래서 한때는 그 BTL 방식 있죠? 예. 얘는 쭉 따라가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임대 또는 임차 있죠? 예,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BTL이었어요. 리스가 이제 임차하는 게, 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지금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장 따라가다 보면요. 예, 구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하면 문제 13번 있죠. 예, 13번에 보시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이니까 빌드가 되겠죠.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럼 트랜스퍼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BTO라고요. 그대로.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쭉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밑에 14번 있죠. 기억을 봤더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임차한다고 돼 있어요. 임차하면 리스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BTL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박스에서 고르란 얘기잖아요. 기억이 그러면 BTL을 찾으면 밑에 보기에 보면 라가 되겠죠. 예, 기억이 라가 되는 애는 4번 지문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은요 확실한 포인트를 갖고 출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익숙해지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얘들 어렵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 삐질 거 아니겠어요? 2개 국어 하란 얘기냐? 난리 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35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이렇게. 관리는 진짜 간단하게 줘요. 관리가 출제가 되면 맞추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관리, 마케팅하고 뒤로 넘어가죠.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